언니 여긴 어쩐 일이야? 유정이 네가 여긴 왜? 아, 나 배달 왔다가. 근데 언니는 여기 무슨 일로 왔어? 아는 사람이 입원했다고 해서. 누구? 너 모르는 사람이야. 일 봤으면 가봐. 언니, 시간 괜찮으면 나랑 얘기 좀 할래? 언니 왜 그래? 왜 그렇게 불안해? 아, 불안은 무슨, 내가 불안할 게 뭐가 있다고. 근데 할 얘기란 게 뭐야? 아, 그... 서울 갔던 일은 어떻게 됐어? 성인 선배가 일자리 마련해준다고 해서 만났댔잖아. 거절했지. 아, 거절?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가 없잖아. 근데 그건 왜? 어? 아, 아니 뭐 언니가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는데 내가 안타까워서 그렇지. 어쩔 수 없지 뭐. 근데 할 얘기가 그게 다야? 할 말 다 했으면 나 먼저 일어나도 될까? 어, 바쁜데 미안 언니. 집에 가서 봐. 언니, 대체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? 왜?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이긴 하는데 아직 그 이상 차도는 없다고 하네요. 그래도 머지않아 의식이 돌아올 것 같답니다. 준석 씨, 아직은 깨어나면 안 돼. 아니, 깨어나지 마. 제발. 운전을 그만두고 회사 일을 보라고요? 네, 저랑 함께한 지도 10년이 넘었잖아요. 부담 갖지 마세요. 아, 아닙니다. 제가 어떻게. 못합니다. 못하긴 뭘 못해요. 그냥 하면 되는 거지. 전부터 생각했던 일이에요. 벌써 운전해줄 사람 구했어요. 이번 주 안으로 별채로 이사 들어온다고 했어요. 유라야. 마침 다들 계셨네요.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. 빨리 결혼식 올렸으면 해서요. 식장만 있다면 당장 다음 주라도요. 아니,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다음 주라니. 아니,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. 아무튼 최대한 빨리 결혼식 올리고 싶어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나야 네 뜻이 그렇다면. 그럼 바로 식장부터 알아보고 준비할게요. 얘가 갑자기 왜 이래? 야, 결혼할 때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? 아,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. 필요 없긴 뭐가 필요 없어? 뭐 결혼하는 게 너 혼자 하는 건 줄 아냐? 그럼 어떡해? 결혼하지 마. 하지 말고 그냥 혼자 애 낳고 살아. 아휴, 진짜 정말. 아휴. 준석 씨 깨어나기 전에 빨리 결혼식부터.